우리는 인육이 소비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중국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먼저 인육 소비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보신에 관한 식재료가 다양하다는 중국의 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보신 식재료를 파는 큰 재래시장. 하지만 태아나 야생동물같이 특이한 보신 재료가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는 구하기 힘든 상황. 1시간 열을 달려 외곽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규모가 작은 보신 식재료 시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야생동물의 가죽이 눈에 띕니다. 사슴 역시 이곳에서는 보신 재료일 뿐입니다. 이 동물은 밀렵 금지종인 오소리. 예로부터 작은 곰이라고 불리며 보신 재료로 포획했던 동물입니다. 보신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중국 현지 상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귀한 재료를 구했다며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그들이 쥐고 있는 자루에 검정색 털을 가진 동물이 들려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동물은 다름 아닌 야생여우. 예로부터 따뜻한 음식이라고 해서 심신이 피로하고 쇠약해지는 증상에 효과가 좋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현지에서 구입한 여우는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은 물론 요리까지 이어집니다. 중국 현지 상인들이라면 특이한 보신 재료뿐 아니라 인육 소비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대부분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단속이 심해 말하기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렵게 태아탕을 알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这个从历史的深层去研究来，可能也说不出它的道道来。吃的东西杂一些，对身体健康啊有好处，应该是相关的这些来源吧，就是主要是从这个考虑吧。猴脑，可以吃。 就是有些比较极端的吃法，就是把那个猴子，绑住，然后把那个头，用刀切一块，然后直接就吃那个脑。 태아탕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속이 심해지면서 인육 소비의 실태를 수면 위로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인육이 소비되어 왔다는 정황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과거 신문 자료를 통해 중국의 식인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1993년 동아일보의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중국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들이 주민들을 학살하고 인육을 먹어치웠다는 기사였습니다. 어떤 통로가 방법이 이렇게 그 열리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니까 서양의 그 결투 같은 거는 그 복수의 통로가 열려 있는 셈이지 않겠어요? 그걸 뽑아라. 뭐 그거는 이제 규칙도 있고 뭐 근데 그런 통로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뭐 이제 복수심이 극단으로 달하면
뭐 네 살을 씻겠다, 뭐 네 간을 씻겠다, 뭐 신당을 도려내겠다, 그래서 그런 애들 구부려 먹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게 실행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죠. 중국 원나라 때 쓰여진 철경록에서도 식인 문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고기를 상품으로 치고 여성의 고기가 그 다음이며 인육의 등급을 정하고 인육을 어떻게 요리하면 되는지 자세한 요리법까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현지에서 태반 요리를 팔고 있다는 지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약재상을 찾아 확인해 봤습니다. 단속이 심한 탓에 태반조차 숨기고 있는 상황. 우리는 약재시장 안으로 들어가 더 자세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한 약재상에서 태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말린 태반을 금방 구해올 수 있다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말린 태반을 가져왔습니다. 태반에 모든 영양소가 몰려있다며 그 효과에 대해 한참 설명을 합니다. 이번엔 요리법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태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现在还没拿，因为他我朋友女儿是怀孕了，她不知道，她那个都知道，她等着上了小孩子。一旁的吃，有做汤来吃的。 有从中医学的角度提取，一些有效的成分，所谓的致癌的或者防癌的，都会有。就是说，所以胎盘，有些人就是这个妈妈，她自己觉得很珍惜，把它搞好了，让她的丈夫吃，这个都有，这个倒是认同的，就是胎盘。